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지방이식 할 거를 필러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신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진료를 받았을 때 하관 받침 지방이식하고 입술 지방이식을 진단받았었는데요. 지방이식은 좀 그렇고 필러로 하면 안 되나요? 지방이식이 가능하다면 필러도 가능하지 않나요? 미적 감각이 워낙 좋으신 것 같아서 여기서 필러 시술을 받고 싶거든요. 필러는 주입하면서 마음에 들게 거울을 보면서 디자인 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녹일 수 있는데 지방은 빼기가 힘드니 그래서 안전한 필러로 하고 싶어요.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례자분이 필러를 지방이식보다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팩트 체크를 해보고자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인 퍼플렉시티에 물어보았는데요. 참고로 작년에 챗 GPT라는 인공지능이 먼저 개발이 되어서 많이 알려졌는데 후발주자인 퍼플렉시티가 요즘 답변을 잘해준다고 하여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러 맞은 얼굴 부위를 누르면 필러가 이동하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바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주는데요. 외국의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이마 필러를 누르니 필러가 마이그레이션 되어 누른 자국이 안 올라오고 계속 한 마리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필러를 짜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필러 부작용이 있거나 할때 의사가 필러를 짜내기도 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사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퍼펙트한 턱선을 갸름하게 디자인해서 필러를 주입한다고 하여도 오늘 인공지능 AI가 대답해 준 바와 같이 필러가 마이그레이션 되기도 하고 짜내지기도 하는 성질 때문에 본인이 딱 원하는 자리에 주사했던 필러라 하더라도 이동하고 퍼지게 되면서 오른쪽과 같이 뭉퉁한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필러를 맞은 게 마음에 안 들면 녹이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이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아이스크림이 없어지는 건가요? 도리어 도로 퍼 담을 수 없이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카페트나 뭐 이런 데다 스며들지 않을까요? 필러도 녹으면 조직 사이사이로 퍼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분해될 가능성도 높아지긴 하겠지만, 마이그레이션 될 가능성도 또한 높아지게 되는데, 필러를 맞았다 녹였다, 맞았다 녹였다, 맞았다 녹였다, 막 여러 번 하신 분들의 얼굴들을 보면, 필러가 얼굴 전체로 퍼지면서, 골고루 이렇게 이분하게 퍼지는 게 아니라 유지인대의 쫄라매짐으로 인해 얼룩벌룩해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런 얼굴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즉, 일반인들의 경우 실리콘 보형물들의 이물질을 얼굴에 넣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반면 도리어 제거하기 너무 어려운 이물질인 필러는 아주 쉽게 자기 얼굴에 넣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녹이면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른쪽과 같이 무턱이 있다고 할때 이리저리 퍼지는 필러 시술로 절대 왼쪽과 같은 엣지 있는 라인을 만들 수가 없는데요. 이 남성의 얼굴을 한번 분석해 보면 눈도 크지 않고 코의 기운도 그리 좋은 편도 아니고 잇몸이 보일 정도로 중안부 긴 얼굴이긴 합니다만 엣지 있는 턱 라인이 하관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으로 인해 얼굴 전체를 떠 받들고 있는 균형을 이룬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의 얼굴을 보시면 턱뼈 자체가 작은데 턱 끝에 필러를 맞아서 흡사 투탕카멘의 턱처럼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작은 턱으로 인해 하관 받침이 부족하여 입꼬리까지 처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턱을 가지신 분이 오실 경우 이 가운데 부분은 가능한 한 보존하면서 턱근 옆 턱선과 마리오네트 주름의 지방이식, 그리고 파란선 부분에 꺼진 승장 주름의 승장 지방이식, 그리고 입꼬리 받침 지방이식을 하여 입꼬리를 올리는 방법을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필러로는 절대 받칠 수가 없는 이유가 필러는 이물질의 무생물인 반면에 지방이식은 자가물질의 생물인 관계로 인하여 지방이 생착이 되면 혈관이 붙들어매지게 되어서 아래로 흐르거나 옆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엣지 있는 라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방이식과 필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혹 일반인뿐만이 아닌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 의사 선생님조차도 지방이식은 지방을 채취해야 되지만 필러는 이미 만들어진 것의 차이다. 필러는 많이 넣으면 돈이 많이 들지만 지방은 뭐 많이 채취해서 넣을 수 있다고 단지 비용적인 측면이나 양적인 측면에서만 그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을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필러와 지방이식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